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온 이 마차 보기 어떻습니까? 말 두 마리가 끄는 쌍두마차인데 수레에는 오치를 했고 마차를 장식하는 이런 부속품들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금도금이 된 것도 있고 화려하죠. 수레 중앙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우산도 있답니다. 이 마차가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마차라고 합니다. 고조선의 귀족들은 대부분 이런 마차를 타고 수도 왕검성을 질주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고조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된 여자. 웅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고 그 단군이 지금의 평양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정말 단군이 세운 나라, 첫나라 고조선에 이런 화려한 쌍두마차가 길을 가득 메웠을까요? 하지만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 적어서 단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후의 왕은 누구인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토에 있어서도 평양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였다, 아니다, 국경선이 중국 북경 근처까지 가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 의견이 분분하고 자연히 수도 역시 처음부터 평양이다, 아니다, 처음에는 중국 만주 일대에 수도가 있었다, 그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첫 나라 고조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동빙고도. 이곳에는 작은 마을 사당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존속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 사당은 마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안을 바라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기원의 대상은 바로 단군이다. 첫나라 고조선을 건국한 시조 단군 왕검. 요순 시대를 연 중국의 전설상의 요임금이 존재하던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은 조선을 국호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개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력 3월 15일 사당에는 제사상이 차려지고 마을 노인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시작된다. 단군에 대한 제사는 본래 정월 초하루 날 지내던 것을 단군 부인의 기일인 음력 3월 15일로 옮겼다고 마을 어른들은 전한다. 음력 3월 15일 서울특별시. 옛날과 달리 농사도 짓지 않고 마을의 공동작업도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대를 이어 전승되어 온 이 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과 집안의 화평을 국조 단군에게 절하며 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첫 임금 단군에 대한 기억이 이곳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 고조선은 이렇게 역사와 전설이 혼합된 채 남아있다. 지금 이 대 뒤에 있는 것은 단군 할아버지의 작은 할머니입니다. 결국 저 우땅에 큰 할머니를 모셨는데 그 철거되는 바람에 그 옆으로 모신 것이 저것이 큰 할머니예요. 그리고 지금 이 큰 데는 작은 할머니입니다. 그 두 분을 모시는 다 모시게 됐죠. 아,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할머니가 두 분이요? 네, 두 분이었어요. 여기 판자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럼 노인들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6.25때 이게 이 3.96 전부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래는 거예요.
다시 모셔. 그럼 옛날 그림은 좀 오래된 그림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훔쳐갔죠. 원본은 없어졌지. 네, 네. 여기 계신 분이 당군 할머니 되시고 당군 할아버지가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요. 당군 할아버지가 이태원에 있습니다. 이태원에 다 꼭대기 올라가면 부군당이라고 거기 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당군 할아버지가 계시고 여기가 이제 당군 할머니가 계시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예, 그쪽에서도 당군제를 지내고 여기도 당군제를 지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군조선은 탄생 과정부터 신화적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단군이 1500년이나 나라를 다스렸다는 점과 아사달 같은 확인되지 않는 지명들로 인해 여전히 정식 역사 속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구체적인 지명 하나가 있다. 바로 단군 왕검이 도읍으로 정했다는 서경, 즉 평양이다. 평양은 과연 고조선의 수도였을까? 고구려가 두 번째 수도로 삼을 정도로 평양은 고대 중요 도시 중 하나였다. 또한 대동강 일대 전승과 출토된 유물들은 이곳이 한때 고조선 수도였음을 말해준다. 한편 평양시 대박산 기슭에는 북한 학계가 당군릉을 발굴한 후 고구려 양식으로 만든 거대한 왕릉이 있다. 남한 학계는 단군릉으로 알려진 무덤의 발굴 결과 출토 유물이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나타나 단군과 관계가 없는 무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 학계는 무덤의 주인공은 바로 신화의 인물 단군이라고 주장한다. 무덤에서 출토되어 복원된 이 인골이 단군의 실제 유해라는 것이다. 전자상자성 공명법 검사 결과 나온 인골의 사망 연대는 5000년 전. 그러나 이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명칭은 사실은 조선입니다.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이다, 그런 뜻으로 고조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고조선은 지금의 평양에 수도 왕검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양 일대에서는 수많은 고조선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수도가 한반도를 벗어난 다른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그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품게 한 결정적 단서가 바로 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옛날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중국 만주 일대에서도 출토되는데 문제는 수도 평양에서보다 중국의 만주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처음 사용된 것은 대체로 기원전 8세기경. 그렇다면 혹시 그때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 아닌 중국 만주 일대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륙 동북쪽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조양. 중국 역사상 한족과 북방 이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조양 일대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굴된 곳은 모두 60여 곳. 그중에서도 관심을 모은 것이 12대 영자 유적이다. 12대 영자 유적은
발굴 결과 기원전 8세기경 청동기 유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다양한 청동장식 유적들과 함께 고조선 대표 유물 비파형 동검이 발굴됐다. 이 비파형 동검이 결국은 요동으로 확산되고 1차적으로는 요동으로 확산된 것이 이어서 길림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중간 계획을 거쳐서 세형 동검 문화로 확대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조선, 이제는 고조선 문화를 얘기할 때 유독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시기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비파형으로 이루어진 검 몸체와 검 손잡이, 검자루 맞추개 등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특징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검 손잡이 부분을 조립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비파형 동검은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일단 이 주변의 다른 동검과는 달리 검신과 검 손잡이를 따로 조립 제작해서 조립하게 돼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작 습관을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 무렵 동아시아에서의 종족과 문화를 구별짓는 기준이 바로 청동검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조양은 고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동안 조양 일대는 고조선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인 산융동호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비파형 동검이 나왔을 때 그것을 유목민족인 동호의 것으로 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 연구 결과 이것은 예매계 결국 고유선계 그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유는 여기 대능아 상류 지역에 이제 촌이 연결되는데 그쪽은 유목 지역이지만 여기는 전부 다 농업 지역이고 이 비파형 동검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같은 질그릇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갖춤새가 장기간의 그 농업 지역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비파형 동검의 이런 문화가 유목민족의 것이 아니고 정착 농경민 바로 고유선 문화로 바뀐 것이죠. 비파형 동검은 만주 일대 곳곳에서 확인된다. 심양 정가자와 유적. 이곳에서 청동 부장품과 함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됐다. 고조선은 요소 지역 조양에서 심양 요동 지역 일대에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파형 동검을 따라가 보면 서쪽으로는 요동 벌판을 지나 멀리 내몽고 지역까지 가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길림, 장춘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만주 전역이 고조선의 영토가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또 여기를 보시면 평양 지역, 만주 일대, 또 요소 지역 이런 데서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왔죠. 이 세 군데가 모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왔다고 그곳을 고조선의 수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아무리 비파형 동검이 중요한 고조선의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유물 한 가지만 가지고 수도를 알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고조선 시기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입니다. 물론 고인돌은 프랑스나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고인돌이 중국에서는 만주 지역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고인돌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만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초기 고조선의 토업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도 지역의 고인돌. 이곳 고인돌은
대부분 덮개돌을 고임돌이 받치고 있는 북방식, 즉 탁자형 고임돌이다. 덮개돌이 땅 위에 붙어있는 남방식 고임돌과 양식을 달리한다. 이런 고임돌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부분 청동기 시대이다. 그다음에 고임돌을 발굴해보면 실제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파형 동금이나 미송이행 토기 있는 그 유물들이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인돌 무덤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기의 그 무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돌에 대한 조사가 활발한 곳은 북한 지역. 북한학계 대대적인 조사에 따르면 대동강 유역에만 1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히 이런 고인돌에서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 부장품이 발굴돼 고조선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당근동을 발굴하고 평양 일대에서 고조선 관계 유적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집자리와 무덤을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탐사한 결과 고인돌 무덤에서 비파형 창이 나오지요. 접은 노땅금이 나오지요. 청동 방울, 청동 교회, 청동 활처 막 드러납니다. 거기 고인돌 주민들이 살던 지토자리인 폐그루 집자리에서도 거기 나오거든요. 비파형 창급. 그게 뭐 벌써 남양 유적에서도 나오고 평양시 그 주변 표대 유적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고인돌 주민들이 살던 지토자리인 폐그루 집자리와 그 주민들이 묻힌 무덤인 고인돌 무덤은 이거 틀림없이 고조선 유적이로구나 한 걸 확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돌과 고조선의 수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학자들은 그 조성에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고인돌에 주목한다. 사적 137호 강화 고인돌. 덮개돌의 길이가 6m가 넘는다. 들판 한가운데 단독으로 서 있는 이런 대형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북한 학계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평양 일대에는 단군릉뿐만 아니라 왕류급의 특대용 고인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뚝공돌 한 개의 무게만 해도 80톤 내지 120톤. 이런 유형의 무덤들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한 권력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70톤 가까이 되는 고인돌을 축조하려면 노동력이 적어도 2,000명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2,000명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정치제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하기가 힘든 걸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율 간산리 고인돌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500명 내지 2,000명이 동원되어야만 축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는 은율 간산리 고인돌을 고조선의 왕의 무덤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관산리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역시 대동강 유역. 북한 학계는 이를 근거로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일 뿐 아니라 청동기를 발전시킨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돌의 그 축조된 시기 문제나 고인돌의 규모 면에서 볼 때요, 대동강 유역보다는 요동반도의 남단 쪽이 더 그 초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 요동반도의 남단에서 발굴된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은요, 비파형 동금과 같은 청동기가 나온다든지 또 고인돌에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축조의 그 규모로 볼 때 대동강 유역보다는 요동반도로 생각됩니다. 요동반도에서 고인돌이 있다는 개주 석봉산으로 향했다. 중국말로 석봉은 바로 고인돌을 가리키는데 석봉산 고인돌은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고인돌은 남한 지역 고인돌과 달리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잘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뚜껑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확인 결과 뚜껑돌의 길이는 8.6m, 폭이 5.6m. 요동반도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고인돌이다. 뚜껑돌을 받치고 있는 기둥 또한 내부에 재단이 들어갈 정도로 크고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석조 건축물을 보는 듯하다. 이 고인돌의 위치는 야트막한 구릉지대. 주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단독으로 서 있다. 이 고인돌의 경우는 우리가 강화도에서 보는 그런 고인돌과 달리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대피질한 것처럼. 또 밑에 돌과 그다음에 뚜껑돌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의 경우도 아주 그 각을 잘 이루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인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제사나 또 일종의 신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그 고인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고인돌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빈다. 마을의 사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인돌 내부에는 어떤 시설을 한 흔적이 보이고 벽면에는 잦은 탁본으로 새까맣게 변한 상형 문자가 있다. 중국 갑골 문자와 비슷하나 같은 글자가 없어 정확한 뜻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제사 의식과 관계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후대에 누군가 그려넣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조선 최초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고대 상형 문자까지 새겨진 대형 고인돌. 이 고인돌은 고조선의 정치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인 셈이다. 개주뿐만이 아니다.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해성시에서도 대형 고인돌이 있다. 주변 마을과 평야 지역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고인돌은 자리 잡고 있다. 웅장한 모습에 축조 기술까지 뛰어나 요녕 지역에서 손꼽히는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 역시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화강암의 표면을 가공해 매끈한 모습이다. 개주와 해성 일대는 이외에도 상당수의 대형 고인돌이 분포돼 있다. 고인돌을 통한 그 초기 고조선의 그 정치체는 일차적으로 그 요동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동 지역 가운데서도 요동반도의 남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요동반도의 남단에는 이런 시기의 고인돌과 더불어서 아주 대형 고인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 항해도 지역에서 정치체가 만든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무덤이 있는 곳은 곧 그 나라의 중심지. 대형 고인돌은 한반도가 아닌 요동반도 지역을 주목하게 한다. 고조선이 중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지금의 평양 지역보다는 오히려 요하 동쪽의 요동 쪽에 그것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 또 그 구체적인 그 위치가 되냐 하는 문제는 이 탁자형 고인돌 무덤이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즉 지금의 요양 이남쪽 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의 흔적으로 보이는 대형 고인돌은 주로 요양 아래 요동반도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고인돌 시기에 고조선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보여주는 위성지도인데요. 자, 고인돌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겠습니다. 탁자형 고인돌 분포지도입니다. 현재 이 고인돌 분포지역이 고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산동반도에 있는 이런 고인돌들은 고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건너가 살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작고 볼품없는 고인돌들은 제외하고 거대한 대형 고인돌들이 있는 곳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형 고인돌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두 지역, 요동반도와 북한의 평양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고인돌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요동반도의 고인돌은 북한 지역의 고인돌보다 인공적으로 더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중국학계에서는 이런 고인돌들이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10세기면 철기가 나오기 전인데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저렇게 돌을 매끈하게 다듬었는지 궁금하군요. 요동에 있는 고인돌은 평양에 있는 고인돌보다 만든 시기도 빠르면서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동반도에 고조선의 초기 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인지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샅샅이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실린 중국 문헌들이다. 기원전 7세기 상황을 적은 관자에서부터 고조선이 등장한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은 사마천이 쓴 사기다. 고조선 멸망한 직후에 쓰여진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고조선 수도가 요동주에 있었던 전승의 중국식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은 그 사기 조선 열전을 그 주석한 장안 같은 것도 보면은 바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은 삼수와 합해지는 큰 강 세 개가 합해지는 그런 지역이다. 거기서부터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라든지. 근데 오늘날 대동강으로 보면 그런 그 입지 조건이 안 맞습니다. 오늘 요하로 보면은 그런 입지 조건이 맞는데 또 응서의 주석도 보면은 바로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든지 또는 조선왕 만의 도읍이라든지 이런 그 전승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시대적 후한대 이후로 내려가면은 그런 전승이 이제 중국 측에서 끊긴 모양입니다. 사기에 의하면 요동에는 험도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왕의 구도읍지, 즉 고조선의 옛 수도라고 한다. 이런 내용은 한서 지리지에서도 확인됐다. 험도, 이것은 평양시기 이전 고조선의 또 다른 수도가 있었던 곳이다. 고조선 수도는 이 험도현 지역 안에 있게 된다. 험도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 요하 일대 옛 요동군으로 향했다. 태안시 신계하고 요하를 건너 바로 서쪽에 위치한 태안시 지역. 이곳은 중국 학자들이 험도기라 추정하는 곳이다. 너른 벌판에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바로 손성자 성이다. 고리창 고리창. 네, 고시서 老人讲是 고리창. 那为什么叫 고리창? 朝鲜在这儿的原来. 朝鲜人在这儿啊. 就 고리창. 传说这都是.那什么时候发现的? 咋的？我那原来可老高了，这些年风水，原来老鼻高了，这正面爬不上去都。这些年风水嘎都连堂底嘎住进啥了，原来老鼻高了。 주민들이 고구려성이라 부르는 손성자성. 중국 학계는 험도현의 옛 성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지금도 성터에서는 기와 조각과 전돌 등이 쉽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 기와는 대부분 한나라 기와와 고구려 기와로 고조선과 관련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여기가 고조선의 그 중심 수도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좀 이 서쪽에 가야 될 텐데 그 단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경우도 후대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도 서쪽 그 중원 세력들과 끊임없이 그 투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요하를 바로 건너자마자 가장 높은 그 구릉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조선 시대도 여기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험도구로 지목한 이곳이 고조선의 수도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중심 토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요하 이동 천산 이서의 어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문헌 기록을 쭉 검토해 보면은 그쪽 지역에 고유신 중심이 있어야지 그 기록이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위치로 보더라도 이 천산맥이 쭉 그 요동벌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을 지으려면은 바로 배후에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 강이 있어야 되고 폐하가 있어야 되고 또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요하 이동 천산 그 이서의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고고학적인 조사를 많이 하면은 그 당시에 수도를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만 다만 현재 그런 지역지 모두 다 대도시화 돼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하를 건너 동쪽으로 펼쳐진 지역. 이곳은 바로 대형 고인도로 있던 개주 해성 일대다.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부수도, 즉 제2의 도시가 개주시 일대에 있다고 한다.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는 해성 부근이 고평양, 즉 고조선의 옛 수도라고 지목하고 있다. 요동평원의 동쪽 끝에서 너른 요동평야를 바라보며 자리한 도시 해성. 그리고 해성 바로 밑에 있는 개주. 이 두 도시는 모두 요하를 서쪽의 자연 방어선으로 삼고 있다. 또한 뒤쪽으로는 천산 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앞쪽에 요하를 자연 해자로 삼고 뒤에는 높은 산에 의지한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해성과 개주는 현대적 도시화가 진행돼 이곳이 옛 요동군 험독이었다는 증거는 찾을 길이 없다. 광활한 요동 벌판을 앞에 두고 뒤로 천산 산맥의 험준한 지세에 의지한 이곳이 정말 고조선의 수도가 있던 곳일까? 청나라 초기 지리지인 독사 방역이요.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다는 험독의 위치를 찾기 위해 다시 중국 문헌을 검토하던 중 이 책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험독의 경계가 요하의 삼차하에 있다는 것이다. 삼차하는 세 강이 교차한다고 해서 나온 이름이다. 그렇다면 삼차하는 어디일까? 현대의 중국 지도를 보면 삼차하는 혼하와 태자하, 요하가 만나는 지점이다. 요동벌판 한가운데를 흐르는 요하의 물길에 혼하와 태자하가 합류하게 된다. 세강이 만나는 지점은 요하 하류 일대. 만주 일대 지리를 서술한 성경 통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위치가 확인됐다. 삼차하는 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까지 이 일대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삼차하를 경계로 삼은 험독은 바로 이곳, 대요하 유역. 놀랍게도 해성과 개주 지역이었다. 천나라 고조선. 고조선의 영토는 한반도만이 아니었다. 요동의 개주 해성 일대의 수도를 두고 요동 벌판과 요소 지역까지 지배했던 것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8세기경부터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다가 점차 세형 동검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세형 동검인데요. 비파형 동검에 넓적하던 날이 더욱 예리하게 바뀐 것이죠. 그런데 세형 동검이 주로 출토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북한의 평양 일대입니다. 만주 일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3세기경 요하 하구를 중심으로 해성, 개주 그 주변에 수도를 세우고 번성하던 고조선에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국제 사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때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강성한 7개의 나라, 즉 전국 칠웅이 서로 전쟁을 벌이던 전국 시대입니다. 이곳은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그리고 제나라, 그리고 나중에 중원을 통일한 진시황이 등장하는 진나라입니다. 이중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곳은 지금의 북경의 수도를 두고 있던 연나라입니다. 이건 당시에 연나라 유물들인데 이런 청동제기들은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것들이고요. 이쪽 유물들은 바로 연나라의 무기입니다. 사실 이때 중국에서는 이미 철기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무기는 여전히 청동기였습니다. 고조선의 세형동검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연나라에서는 이런 칼로 전쟁을 했군요. 증원의 패권을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던 연나라. 그 연나라가 피해갈 수 없었던 한판 승부.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전국시대인 기원전 4세기 말, 중원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연나라가 전국 칠웅 중 하나인 제나라를 진공해 70개 성을 빼앗으며 중원의 강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 당시 동북아시 질서를 보면은 중국의 여러 제휴국과 마찬가지로 그 조선도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강했던 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서히 그렇게 보면은 그 중국 그 삼국지 동이전 그 한전에 나오는 대로 중국의 그 이 전국 시대에 오국이 그냥 조나라, 연나라, 그 제나라, 중산국, 한나라 이 오국이 서로가 상왕을 하니까 조선도 왕을 칭했다고 그랬거든요. 당시의 사정은 위리하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연나라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자 고조선 역시 독자적인 왕국임을 천명한다. 더욱이 이에 그치지 않고 연나라를 침공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 고유선이 그 처음에는 전국치는 연나라보다 좀 더 강성했던 것 같아요. 위락이라는 기록에 보면은 먼저 그 연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 대부리가 말려가지고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 연나라가 전국 칠웅 중에서는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쯤 되는 나라지만은 실제로 강병 30만을 동원할 수 있는 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비등한 그 상태에 있었어요. 고조선이 선제 공격하려 했던 연나라. 기원전 11세기부터 연나라는 수도를 지금의 북경에 두고 있었다. 당시의 연나라 수도 이름은 계성. 지금도 그 성문, 즉 계문자리가 북경에 남아있다. 3000년 전에 이미 대규모 성문을 갖춘 도성이었다. 연나라의 국력은 북경 아래 연하도를 새로 건설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기원전 4세기 말. 연하도는 거대한 외곽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록 흙으로 만든 토성이지만 판축기법을 사용해 마치 벽돌을 쌓은 것 같이 견고하다. 이곳에선 수많은 당시 유적이 발굴됐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거대한 청동 문고리다. 이 청동 문고리는 당시 연나라 도성의 성문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짐작해 한다. 또한 연나라만의 독특한 문양을 새겨넣은 기화가 다량 출토돼 도성 안의 기화집의 존재를 입증해준다. 철제 농기구를 바탕으로 생산력이 크게 발전했던 기원전 4세기. 왕위에 오른 연나라 소왕은 드디어 본격적인 고조선에 대한 응징을 계획하게 된다.
제나라를 제압하고 힘을 키운 옛나라의 소왕은 기원전 300년 무렵 장수 진계를 앞세워 드디어 고조선을 응징하게 된다. 옛나라 장수 진계라고 하는 사람이 연장 진계로 나옵니다. 연장 진계가 조선을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런 시기에 가장 큰 전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연소왕 때의 진계 동벌이 조선 정벌을 우리 거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나라 장수 진계가 먼저 택한 상대는 북방의 동호. 역사서는 옛나라가 동호를 천리 바깥으로 내몰았다고 전한다.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있다. 동호와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옛나라는 그 자리에 대규모 장성을 쌓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성벽이라고 보기도 힘든 흙더미와 돌무더기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진계가 동호를 천리 바깥으로 물리쳤다. 그러면서 군을 설치하고 쭉 장성을 쌓는데 바로 이것이 그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남은 연장성 유지가 잘 그 남아있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그래도 비교적 잘 남아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옛나라가 이 지역에 장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동호의 재침략을 막아 다음 전쟁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을 치기 위해서 그 후방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동호를 먼저 치고 왜냐하면 이 막북 지역은 큰 뭐 생산량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요소 요동의 그 넓은 평야를 치는 것이 이제 옛날의 주목적이었으니까 그 전에 동호를 이제 치기 위해서 치고 그다음에 주력 조선을 친 것이죠. 동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쪽 천리를 확보한 옛나라가 고조선의 영토로 몰려들었다. 요소 지역과 요동벌판을 침공한 옛나라와 이에 맞서는 고조선의 대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기원전 300년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전쟁은 옛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고조선의 손실은 엄청난 것이었다. 고조선의 서쪽 이천리를 빼앗은 옛나라는 만번한 지역을 고조선과의 국경으로 삼았다고 한다. 중국 학계는 이 만번한을 지금의 청천강으로 보고 이때 고조선이 요동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만번한은 그 문현과 번안현을 연칭했는 것이 이 만번한이라고 봐집니다. 문현의 위치는 지금의 계주 지역으로 보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안현이 어디냐 했을 때 문현과 번안현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상정이 되집니다. 그렇다면 번안현의 위치도 청천강 유역에 찾기보다는 오히려 요동반도 쪽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번안현은 성경통지에 의하면 대체로 지금 해성 지역으로 봐집니다. 기원전 300년 새로 만들어진 국경선 만번하는 검토 결과 요하동쪽 계주 해성 일대였다. 그 결과 중심지를 요동지의 대동강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기로 해보면 바로 조선이 서쪽 땅 이천리를 잃었다. 요동반도의 수도 왕검성을 두고 광활한 요동평원과 요서 지역을 다스리던 고조선. 국경이 수도 근처로 좁혀들자 고조선은 한반도 내부 평양 왕검성으로 전도한다. 고조선의 평양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고조선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시황의 장수 몽염이 또다시 요동으로 몰려들었다. 고조선은 또 한 번의 치열한 전투 끝에 진나라의 군대에 밀려 요동 지역을 완전 상실하게 된다. 이 고조선이 항상 진한테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한초에는
바로 고유선이 요동의 그 땅을 수복하고 오늘날 요하 본류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계에 보면은 그 흔히 사계는 한이 건국해 가지고 기원 난수 그 땅이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후퇴해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해서 폐수를 정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진나라에 의해 압록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된 고조선.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중원이 혼란에 빠지는 틈을 타 다시 요동 지역을 재탈환한다. 방수천리. 그 영토가 사방 수천리에 미쳤다는 사기의 기록이 바로 후기 고조선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연나라와의 전쟁으로 요소 지역과 요동 벌판을 다 빼앗겼군요. 고조선의 수도가 있던 지역마저 국경선이 되고 말았으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고조선은 새 수도 평양에서 다시 한번 국력을 가다듬어 진시황의 진나라, 이어 등장한 한나라와 겨루며 나라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마차입니다. 평양 지역 고분에서는 마차의 여러 부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마차의 손잡이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사람이 타는 수레 복판에는 햇빛을 가리는 우산을 세웠습니다. 여러 청동 부속품들로 마구를 장식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청동 부품들로 장식된 마차가 고조선의 후기 수도 평양 거리를 줄지어 다녔을 것입니다. 이 마차는 바로 고조선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평양 통일 거리. 이 일대가 재개발된 것은 지난 90년대. 통일 거리 지역에 도로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벌이던 중 고조선 시기와 낙랑 시기의 무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특히 정백동 지역은 고조선 시기의 무덤이 집중 분포돼 있었다.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에 들어가자 땅 속에는 수많은 나무광 무덤이 발굴됐다. 이 무덤은 고인돌이 쇠퇴한 기원전 3세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고조선의 무덤 양식이다. 무덤 속에는 여러 가지의 유물들이 보장돼 있었다. 청동 거울을 비롯해 날이 곧은 세형 동곰이 출토됐다. 그리고 마차에 사용됐던 대형 우산, 즉 일산이 출토됐다. 이 지역 800여기 초기 나무광 무덤 중 남자 무덤에는 모두 마차 부속구가 나왔다고 북한 학계는 보고하고 있다. 출토된 마차 부속구는 마치 오늘날의 기계 부품 같은 정교한 형태이다. 어떤 청동 부품에는 금도금까지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고조선 시기에 마차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증거다. 이게 지금 둥그스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본래 모양을 이 복원하면 직경이 약 1.6m 가량 됩니다. 직경이요? 예, 네. 1.6m고 이 바퀴 살, 네. 살은 이게 1.6m로 볼 때 살은 24개 가량 있었던 것으로 네. 아마 바퀴 수레 바퀴 치고는 상당히 이게 큰 걸 깁니다. 예. 바퀴가 1.6m쯤 되는 경우 그 바퀴를 달고 다니는 굴리면서 다니는 수레가 어느 정도 크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나무로 만들어진 바퀴 몸통과 바퀴살 부속들을 모아 전체 모습을 복원해 보았다. 그런데 마차 부속구 중에는 형태가 특이해 쓰임새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 청동기는 어디에 쓰는 것이었을까? 예, 이 이평동기는 삿갓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삿갓형 청동기라고도 하는데요. 수레에 그 사람이 탔을 때 그 수레 기둥에 세우는 장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모양의 수레 장식이 출토된 예가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고유한 청동기입니다. 정교하게 청동을 다듬어 지금도 반짝이는 삿갓형 동기. 마차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다. 수레 부속은 모두 청동으로 제작됐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권총형 동기는 매우 독특한 양식이다. 마차의 어느 부위에 사용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일본 와세다 대학 고고학 연구실을 찾았다. 고대 마차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 오카우치 교수. 그는 1960년대부터 이 고조선 마차에 대해 주목했다. 평양 주변에 나타나는 요나 바구, 켄주 같다든가, 가사타마의 그 엔토케 도기다든가, 오츠지 같다든가, 우르치현이라고 오츠지 도기とかいうふうなものは残念ながら 중국では 전혀 발견できませんでした. これはだから 馬車のアイデアというのはおそらく中国から入りますけれども、この部品を作っていろいろすること自体は平壌周辺で独自に行った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この論文を書いてからすでに 40 数年経っていますけれども、今でもこの中国で同じ英氏朝鮮時代と思われる馬車部品が出た例は一例もありません。 오카우치 교수는 고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청동 부품 권청형 동기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当時 말 고삐줄이 지나가면서 다른 흔적이 역력한 권총형 동기. 권총형 동기는 말 고삐줄이 통과해 말의 움직임을 잘 조종하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속품이었다. 삿갓형 동기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됐다. 수레의 사방 모서리가 청동기로 장식됐다. 일산살의 꼭지마다 청동제 부품이 사용됐고 마차마다 말 두 마리가 연결됐다. 하나의 끌 때 두 마리 말을 연결한 화려한 쌍두마차.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마차였다. 商人まで 乗れた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 당시의 지배자소, 유력자소가 おそらく 使う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しかもお墓の中でかなりの数が出てきますから、ごく限られた一部の人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요동의 초기 수도를 잃고 천도한 후기 수도 평양. 평양 왕검성의 거리에는 귀족들의 화려한 청동 마차가 길을 메웠을 것이다. 요동과 요소를 모두 잃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고조선은 평양에서 오히려 더 번성했던 것이다. 우리의 첫나라 고조선의 문화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이 쌍두마차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고조선의 귀족들 대부분은 이런 마차를 타고 다녔다는데 그렇다면 일반 평민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고조선 노래 하나가 지금까지 전해져 옵니다.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님아 나는 어찌 살아갈꼬. 고조선의 노래 공무도화가입니다. 조선진졸 즉 고조선의 수군병사 광리자구가 새벽에 순찰배를 끌고 나가려다가 본 장면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처 여옥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지었다고 하는데 조선 나루터 병사의 아내는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그 이웃집 안악이 서역의 악기 공우를 이용해 그 노래를 전파할 정도로 고조선 사람들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기원전 107년. 한나라 오만대군의 침공을 받아 1년을 당당하게 맞서며 버텼지만 내분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멸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한나라의 통치를 피해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숱한 종족이 흥망성세를 거듭하던 고대 동아시아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강성한 국가를 키워냈던 고조선의 저력은 이후 펼쳐진 2000년 우리 역사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